역시 죽신! 역시 쥐늑대! 샤카라! 앤 프리몰! 하나, 둘, 셋! 야! 내 이름은 쥐늑대. 이 인여초에서 브롤스타즈 짱은 바로 나야나 나야나 쥐늑대님이지. 친구들은 나를 죽음의 신, 줄여서 죽신이라고 부르더군. 자, 브롤스타즈의 파괴자가 되었다. 누가야지? 좀비고 재밌다. 브롤스타 재밌다. 어? 뭐야? 퉁퉁이 너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감히 다른 모바일 게임을 해? 하고 싶어? 미안해 늑대야. 지금부터 브롤스타 잘게. 미안해. 너가 감히 우리 학교에서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려고 해? 어? 우리 학교 룰이 마음에 안 들면 브롤스타즈를 잘하시든가. 콕콕콕콕콕콕콕. 우리 잉여초 학교 첫 번째 룰, 브롤스타즈 말고는 다른 게임은 하지 않기. 우리 죽음의 신, 아니 죽신 진흙대님께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 죽신, 역시 죽신, 역시 죽어야 해 죽신. 대체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다니. 부끄럽구만. 아이? 난 그냥 브롤스타즈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답답해서, 두 번째는 슬퍼서, 세 번째는 외로워서. 적어도 나 진흙대님은, 적어도 브롤스타즈는 펴도 너네처럼 바람은 안 펴. 진짜 중2병이지만 저 말 싸느라고 진짜 멋있다. 역시 내 롤모델. 이 손바닥과 휴대폰으로 난 이 학교의 짱이 되었지. 저 녀석들도 날 부정할 순 없을 거야. 맞아. 아, 그나저나 늑대야, 요즘에 우리 반 리아가 블루스타즈는 자기가 이 학교에서 제일 잘한다고 철치고 다닌다고 하더라. 가만히 볼 거야? 어? 이미 옆반의 블루스타 짱 철수도 리아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 네. 우리 반 친구들이 엄청 수군대고 있어. 네가 학교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야. 초등학생인 내가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내가 학교장이 되었으니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고통 난 알아. 하나하나 쓰러질 때마다 끝없이 도저히 노는 브롤러들. 그것을 견뎌야 마지막 정상에 서 있을 수 있지. 그게 바로 나 데드 신 쥐늑대 님. 가라 프리몰! 지면 안 돼, 셸리! 에이, 퉁퉁아! 그러길래 그 정도 실력으로 나한테 덤비면 안 되지. 우리 반 급은 몰라? 브루스타즈만 살 길이 나잖아. 미안해, 퉁퉁. 미안해. 야, 내가 졌으니까 빨리 매점에서 빵 사올게. 알겠으면 빨리 사오라고. 아, 이렇게 배부를 수가, 이렇게 배부를 수 있다니. 아, 정말. 어이? 애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지? 무슨 구덩이 난 건가? 에, 피카! 조그레기들은 빠져있어. 요즘 콕콕. 요즘 김리아, 네가 학교에서 설치고 다닌다면서? 옥상으로 따라와. 너에게 최고의 고통을 선물해 줄 테니까 말이야. 쥐늑대. 드디어 오늘 붙는 건가? 내가 너를 못 질러주고 내가 브롤스타즈 짱이 될 거야. 내가 말한 고통은 엄마한테 혼난다고 슬픈다던가 그런 레벨이 아니야. 더 고통스럽게 짓밟아주지. 야, 얘들아! 우리 학교 짱 쥐늑대랑 김리아랑 블루스타즈 싸움이 붙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다들 조용히 해! 자, 모두들 우리 학교 룰을 모두 알고 있겠지? 브롤스타즈에서 지게 된다면 옥상에 휴대폰을 떨어뜨려 다신 브롤스타즈를 못하게 되는 거야. 정말 무서운 룰이야. 하지만 이겨버릴 거야. 내가 학교장이 돼버릴 거라고. 넌 날 이기지 못해. 왜냐? 난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거든. 자, 그러면 브롤스타즈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엘프리모. 엘프리모. 굉장해. 근접 공격이 강한 엘프리모. 체력이 다른 브롤 캐릭터보다 엄청나게 많지. 이걸로 진흙대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니 대단해. 멍청한 녀석, 나와라 크로. 이럴 수가. 역시 죽신. 죽신다운 판단이야. 금적 공격을 잘하는 엘프리모 상대로 전설 크로우를 꺼내서 멀리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생각이야. 역시 죽신. 역시 진흙대. 자, 그래 엘프리모. 독단검 공격. 멍청한 녀석, 엘프리모 같은 기본 캐릭터를 꺼내다니. 나처럼 전설 카드를 정돈 가지고 와야지. 아, 좋았어. 약속대로 네 핸드폰은 압수. 빨리 내놔 핸드폰. 죽을래? 내놔. 아, 잠깐만. 이제부터 룰을 바꾼다. 너 여기 서봐. 이제부터 블루스타에서 진 녀석은 옥상에서 잠수용이야. 이기고 싶다면 현질하고 하라 히블리야. 휴대폰도 뺏기고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무언가 방법이 필요해. 현질을 하는 거야. 일단 휴대폰부터. 아유, 드라마가 너무 재밌단 말이야. 아니, 저 옆편네는 또 바람을 피네. 또 바람을 펴. 아유. 좋아, 지금이야. 엄마 미안해. 엄마 폰 가지고 일단 고만. 아유, 너무 재밌어. 아침 드라마 최고. 좋았어. 엄마 폰도 가져왔고 현진 이제 100만원어치 딱 해서 쥐때 딱 이기는 거야. 좋았어. 메가박스를 100만원어치를 딱 사야겠어. 100만원어치를 구입. 좋았어. 오, 왔어 왔어. 오, 메가박스야. 좋았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아니? 상자 세 개가 나오잖아? 메가박스가. 어? 이 상자엔 뭐가 있을까? 에? 첫 번째 메가박스부터 오픈이야. 좋았어. 전설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 전설 전설 전설. 에이? 오픈! 에이 프리모! 에? 엘프리모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엘프리모? 아니 왜 나왔어? 네가 전설 나오라니까. 넌 들어가. 엘프리모! 에이, 겨우 이렇게 된 이상 두 개에서 전설을 바래보는 수밖에 없어. 왜? 두 번째 상자 기대 만발이야. 오픈! 와, 이건 전설의 전설인 바로 스파이크잖아. 스파이크 나와버렸구나. 믿고 있었다고. 스파이크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는 말을 못하나 보네. 오, 조그만 사실이야. 오, 스파이크가 없어졌어. 좋아, 마지막 상자를 오픈하는 거야. 이젠 전설, 더 전설이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오픈! 아니? 이건 전설의 전설 브롤러 바로 레온이잖아. 으아, 됐다. 나도 드디어 전설 브롤러 레온을 얻었어. 으아. 레온. 오, 레온. 어이, 그나저나 레온, 네 얼굴이 평소에 너무 궁금했는데 얼굴 좀 보여줘 레온. 레온. 진짜 못생겼잖아. 얼굴을 숨기는 이유가 있었네 레온. 오, 좋았어. 이걸로 하면 진흙대도 이길 수 있겠어. 힘내요. 너 손에 든 거 뭐야? 엄마 핸드폰이지? 너 견질했어. 아니에요 레온, 따라와 가자. 너 거기서.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자, 지금부터 브롤스타즈 경기를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도전자, 저번에 우리 학교 1진이 되겠다고 엄청난 포부를 밝히고 질 때한테 진 브룬의 아이콘.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새로운 브롤 캐릭터를 가지고 나타난 도전자 김리아. 그엠마스는 우리 학교 최강의 브롤러, 우리 학교에서 모든 걸 평정한 브롤스타즈의 신, 죽신, 전설의 브롤을 갖고 학교를 다시 지배하러 왔대. 바로 진흙대! 이 몸을 상대하겠다니 그때로는 부족했나 보군. 그런데 너는 핸드폰이 부서졌는데 어떻게 날 상대하려고 하는 거지? 하! 엄마 폰을 가져왔대! 그런 수가 있었다니.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꺼내도록 하지. 나와라! 빛빛 하늘의 지배자예요. 검은 날개로 이 하늘을 물려줘라. 나도 지지 않을 거야. 정체부를 전설의 브롤러 레온. 아니, 저거는 전설의 브롤러 은신의 제마왕 레온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도 단 한 명도 가진 적 없다니. 저 전설의 브롤러를, 어이 대단해. 과연 전설 대 전설 누가 이길 것인가? 하, 이 녀석 전설 브롤러를 가지고 왔구만. 그래, 뭐 이 정도쯤이면 해볼 만하겠어. 하지만 넌 내 크로우에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지지 않을 거야. 가자 레온, 은신 공격이야. 가라 크로우, 공중 폭당금. No.